안녕하세요. 무슨 미친 짓이야. 지금 5시야. 저번에 24시라는 통화는 왓썹에 찍을 수 있다면서요. 진영이하고 작업하면 실내에서 하잖아. 그냥 왓썹에 은퇴하자. 왓썹맨 왔어. 오늘 어디? 여수. 아직 목소리가 안 나오게. 2021, yo, happy new year. 원래 우리 1월 2일 되기 전에 밭하고 동 뜨는 것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대신 해드리겠습니다. 모르겠어. 이렇게 얼어 죽겠습니다. 저희가 저 요트를 준비했어요. 아씨 미친 짓이네. 차라리 호텔에다가 펜트하우스 그 위에서. 아 돈이 없어 돈이 없어. 아. 근데 요트 빌릴 돈이 벌써 준비했네. 어, 안녕하세요. 선장님, 글로 어떻게 가요, 우리? 사탕만 이렇게 넘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. 엄청 비참하네. 다른 사람 집 문으로 대문으로 갔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일로 그냥 넘어들. 네. 야, 그래도 좋네. 이 배가 얼마입니까? 한. 이 배가 원래는 한 6억 정도입니다. 나 사는 데보다도 훨씬 비싸. 난 어차피 사갈 수 있어. 아유, 진짜. 5시까지 깨가라 그러고. 지금 4시에 일어났습니다. 욕하셔도 시원하게. 하나, 둘, 셋. 야이 나쁜 자식아. 저희가 또 설날이잖아요, 설날. 이거 준비했어요. 떡이네, 떡국! 진짜 오늘 떡국 한국들을 말아보면 어떨까? 아, 죽여버리고 싶다. 포맨스들을 위해서. 포맨스들아, 별로 보고 싶지 않...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? 난 떡국 한 적이 한 번도 없어. 아, 이거 다 있네? 그냥 이것만 집어넣고 이거 썰어서 이거 집어넣을 것이네? 와, 칼 잘 드는데? 근데 이거 다 불러내려간다. 고기 어차피 지금 다 쓰지 않으면 못 갖고 가잖아. 후추, 후추. 이건 진짜 고깃국인데? 그럼 떡볶이처럼 먹어볼까? 그냥 대충 이렇게 해야 돼. 이게 큰 덩어리를 막 맛있을 수도 있어. 후추. 어차피 이거 다 먹으면 똥국간으로 가. 슬슬 아침이 다가오네. 나 근데 이거 똥국 또 먹으면 또 한 살 더 먹는 거 아니야. 마늘은 아직도 51살인데 왜 53살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. 와 이거 괜찮네. 근데 국물이 거의 없어. 이거 말고 고기야 고기 완전. 또 국물을 먼저 뺨. 이거 찍을 인서트가 있냐? 국물 묻은 거 같다. 아우 열나 싱거워. 아 좋아. 일단 떡볶이 먹어보자. 오 씹으면 씹을수록 여시네. 이건 떡꼬치가 않고 마? 오, 치즈 같아. 요거를 또. 와. 후추를 좀 많이 넣긴 넣나 봐. 2021년도를 향해 여러분들 이제 자랑하는 사람들. 형 애들 치면 안 돼요. 우리 아직 안 봤어요. 아, 씨발. 오, 멋있네. 트름하고 좋아, 지금 슬슬. 선장님, 우리가 지금 여수에서 지금 몇 킬로 나온 거예요? 한 5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와. 야, 근데 진짜 공기 좋다. The water, the sky, the mountains. 여기서 진짜 나 오랜만에 하나, 둘, 셋. 저분 마스크 안 쓰셨네. 뒤로 마시다가 지나가셨어. 바로 일로 왔어. 진짜 좋다. 하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갇혀서 살았었는데 사람이 회복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. 2021년도가 그런 연도가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여러분. 어젯만 왔어, 오늘은. 아, 해 떴네. 해 떴으니까 밝지. 해가 없으면 누가 뭐 플래시라이트 켜졌냐? 어, 올라온다, 올라온다. 화해졌다. 어, 나온다. 얍삽하게 지금 저 위에 내가 잘라서 이 돼지 저금통 위 같아 지금은. 뭔지 알지? 아 근데 못 보겠다. 안 올라오겠다. 아 보이던가?
야, 멋있다. 좋은 찍어야 되겠네. 아, 이거 이상한데? 나 그거 아니었었는데. 쇼, 워썸맨 왔어. 오늘은 어디? 2021년도를 맞이해. 집안에 답답하시니까 제가 여수까지 와서 Sunrise of 2021. 2020년도에 되게 답답한 점들도 많았었고 그 아쉬움들 다 버려버리고 2021년도는 더 건강하게, 더 밝게 여러분들 지냈으면 좋겠고 앞으로 2021년도 멋지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. 2021, everyone, let's get it. God bless. Boom. 딴 데 아니고 캐롤송 만들어 거 기억나세요? 아, 형은 All Christmas. 아, 벌써 그 2년이 지났어요. 와. 그래서 나름 또 그게 돈을 좀 벌었어. 한 얼마? 2천 원? 몇백만 원 벌었어요. 진짜로? 평범 밴드랑도 얘기가 됐던 게 2년 동안 번 수익금을 기부를 하자. 오케이. 어디에 어떻게 기부하면 좋을지 형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. 솔직히 해서 힘든 어린 친구들한테 기부하고 싶고 보아원 같은 그런 데다가 기적이랑 모시당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나누고 싶지. 아이들을 위한 걸로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? 어린 친구들은 선택권이 없어. 고원해놓은 건 얘네들 실수도 아니고 그 상황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거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건 꼭 해주고 싶어. 금액은 한 500만 원 정도. 500만 원? 오지 않네. 그러면 내 돈을 줄게. 어? 진짜로? 내가 또 내 돈 500만 원을 기부할게. 500만 원만 어떻게든 주면 500만 원. 1000만 원. 그거 하는 거는 내 출연료 갖다 다. 맞죠? 출연료 30만 원. 30만 원. 죽여버리고 싶어.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.